4번이고, 14번은 2점에서 2점까지의 거리를 D1. 아, 그냥 거리 공식 쓰면 되네.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D1.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지. 그래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A 빼기 0의 제곱은 그냥 A잖아. 이렇게 적어 놓자고. 그다음 D2는 다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또 똑같아.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A가 되겠지. 그래서 이제 극한 잡아서 이제 풀어주면 되지. A를 무한대로 보내면 D1 먼저 적자 전개해서 쓸게.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얘가 계산되면 뭐 이렇게 전개되는 건 해보셔야 되고,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9 여기까지 돼. 얘 당연히 유리화하겠지. 유리화하기에서 곱하라 이 적어주고. 얘를 곱했겠지. 근데 여기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거든. 얘랑 똑같은 걸. 그러다 보면 분자가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돼?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빼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9에서 루트를 벗게 되거든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,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5a 빼기 9니까 4a 빼기 8 하고 적히겠지. 그래서 분자가 아주 가벼워져. 그럼 얘는 최고차 계수의 비로 수렴할 테니까 여기 1 보이고 1 보이고 여기 4가 보이잖아.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4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 15번은 뭐 여기에 절대값 x 플러스 1이 적혀 있긴 해.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. 그 말은 마이너스 한0.99 정도 된다고 보면 되지.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. 그게 여기 들어가면 양수잖아. 양수 어찌됐든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내기 때문에 얘는 양수라 이렇게 적어도 돼. 그래서 약분 되거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절대값 X 플러스 1이 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값이야. 그지? 그게 여기 들어가면 음수라는 걸 확인하고, 아, 음수면 절대값을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뽑아내잖아,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약분되고, 마이너스 1 넣어보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a이고, 분자는 분모에 또 마이너스 1이 있거든. 약분된 후에 남는 거. 그럼 얘는 요렇게 쓸 수도 있잖아. 그지? 마마니까 다 풀로 바뀌어서.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2a래. 그게 20이래. 3a 빼기 1이 20이니까 3a는 21이고 정답은 이렇게 자 16번이고 16번도 이제 일단은 나머지 정리를 좀 써보면 되고 어찌됐든 여기를 보면 3 넣어보면 0이잖아 여기도 3 넣어보면 F3 빼기 9가 0이고 F3은 9다 됐지? 그러면 여기 고1 때 배운 나머지 정리를 써보면 fx는 x-1이 아니라 x-3이네. 그다음에 gx 플러스 나머지 9 써놓으면 되잖아. 이게 나머지잖아. f3. 그다음에 3 넣었을 때 9가 돼야 되니까 그걸 이제 여기에 적용해서 풀어내면 끝나는 거야.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면 나머지 정리를 잘 썼다면 일단은 분모는 약분 아니 인수분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9를 뺀 것을 하니까 요거 쓰면 되지 요거 그래서 x 빼기 3 gx 됐지? 그 다음에 gx 플러스 3 요렇게 이제 써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또 뭐가 돼?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3 넣어보면 6분의 G3 괄호 G3 플러스 3이잖아. 그럼 또 G3을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. 구하기는 어렵진 않아. 여기서 얻어오고 하지는 않았지만, 로피탈의 정리로 무언가를 뽑아낼 수는 있거든.
1분의 f 프라임 x 빼기 3이 어떻게 돼? 3 넣어보면 f 프라임 3 빼기 3인데 그 값이 12래. 맞지? 그래서 f 프라임 3은 15야.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미분 한번 해주면 되잖아. f 프라임 x는 곱의 미분하면 여기 사라지 1 되니까 gx 됐지? 플러스 x 빼기 3 g 프라임 x 이렇게 곱의 미분이 되고 9는 날라가지 미분하면서. 그럼 여기에 3 넣어보면 f 프라임 3은 g3만 남잖아. 그지? 이거 사라지니까 3 넣어서 여기가. 그게 얼마래? 여기 보이잖아. 15래. 그럼 다푼 거잖아. 6분의 15잖아. 요건 18이 되는 거지. 약분하고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.